이 글에서는 생리 전 증후군을 속시원히 없애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소개한다. 생리 전 증후군은 생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여성이 겪는 통증, 붓기, 두통, 피로 등의 여, 러 증상을 포함한다. 증상의 강도는 단순한 불편한 정도에서부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등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생리 전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을까? 산부인과 의사들은 생리 전에 나타나는 통증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통증은 일단 몸 어딘가에 균형이 깨졌다는 경고이다. 따라서 통증을 다스릴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양식 몇 가지의 변화를 줌으로써 생리전증후군을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다. 호르몬은 스트레스, 독소, 영양 결핍 등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이다. 통증을 완화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지긋지긋한 생리전 증후군이 영영 사라지도록 해보자. 생리전 증후군을 해소하는 비법 2일. 식이요법 식이. 요법은 생리전 증후군을 없애는 모든 자연요법의 기본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 에득이 되거나 독이 될수 있다. 따라서 만성 질환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든 치기요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생리전 증후군을 해소하려면 매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과일과 채소를 샐러드나 주스, 스무디 등 생으로 또는 익혀서 먹기. 귀리, 퀴노아 수수 등의 통곡물, 콩류, 견과류 및 시안유마, 마초풀, 코코아, 마카 등의 슈퍼푸드, 육류나 생선. 달걀, 유제품 등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또한 섭취하되 유기농의 질 좋은 것으로 적절한 양만 먹는다. 2. 감정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정은 모두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안 및 추조,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는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은 또한 인간관계 및 대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동종요법 등 자연치료 방법으로 감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3. 생리전 증후군을 탈출하는 운동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거나 몸매를 가꾸는 것 이상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 신체적 활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며 정신적 건강까지 향상된다. 마음이 안정되며 온통행, 독감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운동으로 인해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주. 1. 2회는 스트레칭과 이완 운동을 하며 23일에 한 번씩 좀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식으로 여러 강도의 운동을 병행한다. 날씨에 따라 헬스장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운동을 해본다. 4. 보조제 생리전 증후군을 뿌리 뽑기 위해 전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영양 보조제를 활용할 수 있다. 마카, 마카는 안데스산맥이원산, 지인 덩이줄기 식물로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신체기능을 활성화하며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조절해준다. 체이스트 베리, 스트레스나 지나친 다이어트, 피임약 등으로 인해 비정, 상적으로 높아진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춰준다. 영양요모 또는 맥주요모, 호르몬 개통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스트레스에 매우 효과가 좋다. 쑥, 심한 생리, 전통증을 달래는 효과가 뛰어나다. 마그네슘, 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무기질이다. 비타민C, 몸에 전반적으로 이로우며 특히 생리전 통증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커큐민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염증 효과와 진통 효과가 뛰어나며 강과 쓸개 기능을 개선해준다. 아마시 오일, 메가, 달맞이꽃 오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다. 5. 자연요법 생리전 증후군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자연적인 방법 몇 가지를 활용해보자. 배에 황토찜질하기 하루에 10분 이상 햇볕 쬐기 따뜻한 물에 쪽욕하기 배와 허리 아래 압박하기 골반과 엉덩이 스트레칭하기 합팩이나 뜨거운 보온병으로 배에 온찜질하기.